안녕하십니까. 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금은종합시황 상승 3파동, 네, 6월 14일 금요일 같이 좀 보겠습니다. 대산 경제분석은 교육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 하에 합니다. 위기 대비, 건강, 현금, 금은, 큐이펀 무한 양적완화, 기술적 공부, 공부만이 살 길이다. 오직 공부뿐.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네,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네, 적선지간은 필류예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왕이라 하나를 베풀면 열 가지 복으로 오고 어두운 마음은 불행을 불러들입니다. 밝은 마음은 항시 행복의 길을 튼다. 자, 상승 마인드, 대세 상승을 말하는 겁니다. 진입하되 함부로 팔지 않는다. 지금 현재 하락 마인드 함부로 사지 않는다. 아, 그 다음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요 마디. 네, 금하고도 연관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추천 채널이 있는데요. 추천 채널에 소스몽키, 그 다음에 빠꼬미 TV 새로운 영상 올라왔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들이니까 꼭좀 참고하시고요. 아, 그 다음에 미 연준에 관한 거는 오건영 팀장, 중국 상황 안희화 교수님.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 상황은, 네, 전체 지금 보면 여기서 지금 조정을 주고, 네, 현재는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다. 3파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마디가 1800달러, 온스당 1800달러를 보고 있다. 1파. 그러면, 자,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네, 조정이 들어오겠죠? 예, 보통 여기 조정 파동은, 네, 38.2% 정도 조정 주는 게 정석입니다. 그거를 꼭 유념하시고요. 자, 그러면 조금 자세히 좀 보면, 여기 보시듯이 지금 아래 그림자, 지금 요두달 동안에 엄청난 매수세에, 네, 매도세가 출현을 했지만, 그래서 아래 그림자, 자,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 네, 후행스팬, 지금 캔들 위 상승 추세, 아주 탄탄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구름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기준선, 전환선 다 지금 상승. 네, 그래서 여기 전환선 같은 경우는 같이 지금 따라가는 모양.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800불 정도, 네, 1800달러 정도까지가 1차 목표. 그 다음에 다음 조정, 다음 상승. 그랬을 때는 상당히 강력한, 네,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 보시겠습니다. 아, 주봉, 네, 그림 멋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양봉 생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저번 주에 그 아래 그림자, 네, 매수세 들어오고 현재 매수세 계속 들어오는 모습. 자, 후행스팬 지금 보니까 캔들 위 상승 추세, 지금 방향 꺾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요 부분을 상당히 지지하는 모습. 네, 그래서 구름대 위 상승 추세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봉 보시면, 네, 일봉도 상당히 긍정적이죠. 네, 구름대 위. 네, 그래서 여기 종가를 보니까, 네, 지금 상승. 그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후행스팬은 지금 캔들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조만간 어떤 결정을 지을지, 네, 한번 같이 좀 지켜보겠습니다.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 네, 그래서 조만간 어떤 뭐 이슈들이 또 나오겠죠. 네, 그 이슈에 의해서, 자, 요렇게 진행이 된다. 상승으로 갈것 같다. 자, 은 보시겠습니다. 자, 은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은 월봉입니다. 자, 은 월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지금 조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네, 상당하지요? 자, 완전히 무슨, 네. 그래서 일단, 자, 1파, 자, 그 다음에 2파, 지금 현재 3파. 근데 3파인데 지금 아주 세진 않죠? 그죠? 그런데 이쪽 모습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잔잔하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네, 봉들이 커지는, 네,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은은 이 변동성이 무지하게 크기 때문에 잘 접근해야 되겠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네,
금과 은을 신물을 조금씩 모으니까요. 뭐 크게 그렇게 구애받지 마시고 아직도 은은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그래서 지금 1온스에 한 2만 6천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씩 잘 준비하시고요. 조금 확대해서 좀 보면 지금 구름대 안에 지금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제 3, 4, 5올 상반기 안에 여기서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구름대 위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네, 이 저항들을 다 극복을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구름대 밑으로 내려간다. 자, 그러면 네, 어떤 단기적인 조정도 받겠죠. 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후행스팬 캔들 위지만 네, 뭐 그렇게 썩 힘있는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고요. 주봉 좀 보겠습니다. 주봉 상태에서는 네, 지금 계속 아래 그림자들이 달리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요 근처에서는 네, 계속 지금 매수세가 네,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는 요 부근에 자, 고점 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 고점, 여기 고점. 그래서 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 부분을 보시면 상당히 지금 네, 한번 탄력이 붙으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조정을 줘도 이렇게 많이 조정을 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가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는 네, 조금 특이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 이제 종가 부근이 지금 구름대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구름대.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향성을 어떻게 이제 잡을까? 이제 그 모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 안으로 들어가면 잘안 보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구름대를 벗어나던가 아니면 네, 구름대 아래로 내려오던가. 지금 후행스팬 보니까 지금 캔들 밑에 방향 위로 틀었지만 아직까지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모습이다. 그거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현재 시세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 이제 금부터 먼저 볼까요? 네. 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좀 드리는데 금은 이 앞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때 11월 달 초하고 11월 달말요 부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계속 말씀드리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추세, 네, 추세를 지금 깨는 흐름이 나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면 저는 요때 이제 쌍바닥 요렇게 네, 쌍바닥이 생기고 자, 요렇게 해서 살살살살 올라가다가 돌파, 그다음에 쭉 올라가는 모습. 네. 자,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요 라인입니다. 네, 38.2% 라인을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장대 음봉 두 개를 맞고 내려왔지만 38.2%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하고 지금 네,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23.6% 라인에서 지금 또 이렇게 지지하는 모습. 네,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상당히 견조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또 여기서 쌍바닥 지금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자 이런 형태가 또 생겼죠. 여기서 조금씩 올라오다가 어떤 추세를 팍 하고 또 돌파했죠. 지금 쌍바닥 지금 거의 같은 패턴입니다. 지금 여기 조금씩 올라오다가 지금 네 그래서 여기 한번 예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향후 여기 주가 금의 주가가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생겼다? 네, 그러면 네, 위로 강력하게 여기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살살 뻥, 여기서도 살살 뻥. 네,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잘 유념하시고 앞으로 한
2월 말까지, 네, 2월 말까지 흐름을 잘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금이 이렇게 견조하다는 얘기는, 네, 여러분 무슨 뜻이죠? 네,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 안전자산에 지금, 네, 매기가 몰린 겁니다. 그만큼, 네, 지금 세계적인 어떤 상황들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은을 가겠습니다. 네. 은 같은 경우는, 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네, 여기서 올라온, 네, 단기적으로 올라온 추세, 그 다음에 하락하면서 또 단기적인 추세, 가장 중요한 61.8% 라인을 이렇게 지지했다는 거. 여기서 한 번, 여기서 두 번. 그리고 다시, 네, 상승. 그래서 여기, 네, 이렇게 쌍바닥을 예, 했다. 자, 그럼 은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며칠 정도 지나면, 요 부분에서 며칠 정도 지나면, 네, 결국엔 네, 상승 흐름으로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금이 좀 많이 올랐죠? 금은 지금 요 부근에서 있는데, 은은 아직도 밑에 있습니다. 얘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예,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며칠 사이에 3일에서 5일 정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지금 계속 상승하려고 시도하는 모습, 네,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죠.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은의 모습이고 앞으로는 요 단기 추세 어떻게 돌파할지 여부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금과 은은 일단 마쳤고요. 한 가지 저기 달러 인덱스, 물론 제가 내일 또 하겠지만 달러 인덱스가 좀 특이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 좀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일단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78.6% 라인을 돌파하고 나서 지금 예, 숫자 99, 네, 99포인트를 넘고 거기서 지금 안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여기서 목표치는 뭐냐면 여기 있는 네, 여기 요 고점, 네, 고점을 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다. 지금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조정도 그렇게 크게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브리핑 때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흐름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금과 은 시황 마치고요.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